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매니저 GM의 표소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업데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빠르게 01년도 재평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년도. 삼성이 정규 시즌 우승 했으니까 아니네요. 2위, 1위. 아, 이건 최종이구나. 두산 삼성을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선수 카드 확인은 7코 이상만 하겠습니다. 김상훈, 김종국, 산토스, 신동주. 장성호, 홍세환. 올스타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레어. 투수 보겠습니다. 쭉 없고, 최상덕. 레스 이원식 박중식 이병석 성적이 좋지 않았네요. 롯데 보겠습니다. 8888 마침 잘 보이네요. 커리어 하이랑 레전드랑 이 재료 표시를 합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커리어 하이가 있으면은 우측에 표시가 하나 더 보이게 됩니다. 책임은 조경환, 호세, 얀, 박정태, 김은국. 투수 보겠습니다. 박석진, 박지철, 손민환, 이구요.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트랑 뭐 이런 걸 보면은 아까 봤던 기아보다 좋은데 왜 8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비스, 송지만, 이영우, 장종훈. 제가 가끔 보다가 선수 카드 놓치는 거 있으니까 7코 이상 중에서 제가 안 찝은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수 넘어갈게요. 송진우, 조규수, 한용덕. 어떻게 송진우가 더 좋아 보이네? 리스, 김정수. 정진입니다. 현대 볼게요. 박경완, 박재홍, 박종호, 박진만, 심정수. 이승용, 나머지는 6호 이하인 것 같고요. LG 보겠습니다.
김재현이고요. 양준혁, 유지현. 아, 현대 투수요. 죄송합니다. 이거 LG 야수 보고 다시 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용빈, 조인성, 심성보. 죄송합니다. 현대 투수 볼게요. 마일령, 구코클카가 나왔어요. 그건 당연히 수정 되겠네요. 신철인, 위재영, 임선동, 테일러. 쭉 전준호, 박장희, 김수경. 다시 LG 제가 야수까지 봤죠? 오. 이건 뭐 수정하겠습니다. 발데스, 신유노, 해리거. 클카 재료가 보이면 좋을 텐데. 린든, 류택현, 김민기. 다본것 같네요. SK로 넘어가겠습니다. 7등 브리또. 에레라, 윤재국, 최태원, 최종범. 안재만, 이호준고요. 에르난데스, 조규재, 또안본게 있나? 레어 보면 되겠네요. 권명철, 다 봤으니까 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주, 심재학, 안경현, 우즈, 제가 이때 야구는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때 두산이 참 힘들게 우승했다고, 그래서 미라클 두산이라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전력이 좀 많이 안타까웠다고. 투수 볼게요. 박명환, 이해찬, 진필중, 명주. 제 이해찬 안 봤어요? 나머지 레어. 마지막으로 삼성 보겠습니다. 주
이만수, 마르티네스, 마혜영, 박하니, 이승엽, 레어, 레어, 갈베스, 김진웅, 배영수, 아, 제 진갑이 형안 봤어요? 6호니까 안 봤네요. 아, 레어요? 레어?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진갑이 형. 일단 한 바퀴 봤고요. 제 코어 개선된 상을 제가 또 아유, 잘못 눌렀네. 커리어 A를 일단 레전드처럼 그이 하단에 그룹 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선수가 있을 때 회색 야구공 마크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영입에서 그리고 여 끝에만 바꾸는 리프레시 기능을 전체로 다 옮겨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쪽 그룹에 해당됐을 때 눌러서 각 카드를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여기 한장 있는 그룹들은 여기가 당연히 비활성화 되겠죠. PT 밸런스는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여기 맨 마지막이 저희가 지금 380만으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380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밸런스는 조정하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커리어 하이 재료 목록은 이렇게 레전드와 커리어 하이를 구분해서 볼수 있게. 그렇게 되고요. 또 선수 카드까지는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우니까 차동열 선수가 가명 처리가 됩니다. 차동열 선수가 차남섭 선수로. 그리고 커리어 하이 김동주 선수의 포지션에 외야가 추가될 겁니다. 요거는 오늘 데이터가 안 들어가서 업데이트 때 반영해 놓도록 하겠고요. 팀 컬러랑 도전과제 01 타이거즈 위대한 도전. 이게 추가되고요. 그리고 오류 수정은 연패 탈출 작전 카드 효과가 표기 문제점 수정되고요. 9회 경기 종료 직전에 중계복이 최소화를 했을 때 경기 종료가 안 되는 오류가 수정되고요. 뭐 간혹 진행이 멈추는 오류도 수정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수정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업데이트 안내 사항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커리어 하이 일단 기능을 일단 불편하다는 부분과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도 의견을 받아서 계속 기능에서 불편한 부분이랑 난이도 부분은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도 재료는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조금 변경이 어렵고요.
저희가 2차 커리어아이 재료 때는 가능한 한 난이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종료하고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